네, 미국 여성이 16살 딸을 자신의 딸을 사정 없이 때리는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갔는데 그런데 딸은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막대기를 든 엄마가 딸에게 다가가 온몸을 사정 없이 내려칩니다. 딸이 세탁실까지 도망가지만 구석에 몰아놓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딸이 울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샤나비아 밀러는 딸인 16살 니아 그린을 4분 동안 쉴 새 없이 때렸습니다. 딸이 수건만 걸친 남자친구의 사진과 함께 성관계를 가졌다는 글을 올려 격분한 겁니다. 이 영상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체벌이 끝난 뒤에는 태연하게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면서 시청자들에게 영상을 공유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Now, I'm gonna need y'all to send this vital. Please share this. 온라인에서는 딸의 체벌을 놓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잇따르자 직접 모녀를 찾아갔지만 딸 그린은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